자,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간 블랙박스 오피스 김규라입니다. 자, 오늘 말이죠. 아, 도로의 무겁자들이 아닌, 자, 바로 강아지 특집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그 주변에서 강아지 많이 키우시죠? 아, 저 또한 강아지 키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그 563만 가구 중에서, 아, 444만 가구가 벌써, 아,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되면 뭐 평균 1.5마리 기른다고 가정해봤을 때, 약 666만 마리의 반려견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어마무시합니다. 자, 늘어나는 애견인 수만큼이나 우려가 많죠? 아, 패티캣. 아, 들어보셨나요? 반려동물을 키울 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 매너, 에티켓을 뜻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아, 자, 오늘 말이죠. 공공장소에서 과연 패티켓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각설하고 영상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 강아지가 아주 그냥 똥을 그냥 시원하게 놓고 있네. 야, 목줄도 안 하고. 살만 났네, 살만 났어. 예. 아주 그냥 있는 힘껏 쥐었잖아요. 아, 이번에는 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야, 고놈 참 잘 싸네. 이번에는 뭐 주인이 있으니까, 아, 주인이 치울 겁니다. 예, 가위 똥 싸고요. 아, 주인이 치우러 가죠? 그거 보세요. 이게 매너. 야, 뭐야? 야, 그냥 보고만 있으면 어떡해? 야, 이거 쌩 까버리네, 이거. 야, 이게 뭐야 이게. 아, 이번에는 뭐 공원에서 어떤 사나이가 지나가죠. 제가 이거. 아하. 야, 이거 똥 밟았네. 제대로 밟았어. 난감하네 이거. 아, 똥을 치워야지. 이게 피해가 가면 이게 어떡합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아니, 싸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치우는 사람 따로 있나요. 야, 이럴 거면 데리고 나오면 안 되지. 아, 제가 다 기분 나쁜데요 이거. 아, 아, 사실 뭐 지키는 사람들 많긴 한데 이렇게 안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지키는 사람들 욕을 먹습니다. 아, 아, 이 주인이 똥을 치우는 거군요. 아, 야, 너 좋아. 아, 좋다. 이렇게 지켜야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아, 아, 좋아요. 아, 이 사람 보니까 아파트 단지 앞인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 앞인데 강아지를 이렇게 목줄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아, 야, 이거 무슨 전세야 월세야. 아, 니 땅 아니잖아. 아파트 주민들 써야 될 공간이야 여기. 아, 그리고 여기는 그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어가지고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야, 저 주인이나 개나, 어? 똑같은 동물이야 저거. 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개가 무슨 잘못이야. 주인이 리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거 너무하네. 여기는 정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산책로 아니니. 야, 저러다가 애기 물어봐. 큰일 난다.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야, 아주 그냥 지 세상이야. 이게 다 강아지들은 잘못이 없어요. 아, 동물이거든. 사람들이 잘 보호하고 감싸주고 행동을 그렇게 해야죠. 이게 뭡니까? 내 자식만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에? 남들한테는 위협적인 동물일 수도 있고요. 아, 내 새끼 내 새끼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야, 더군다나 여기는 애기들이 놀아야 될 공간이잖아. 왜 강아지가 놀고 있어. 야, 목줄이라도 하면 모르겠어. 이게 목줄도 안 하고 이게 뭐야. 야, 이거 제대로 독살하고 싶은데요 이거. 자, 보세요. 보시면은 애기들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아무리 세상에 나쁜 개가 없다고 하지만 개들은 말이죠,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경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보세요.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못 들어오고 있잖아. 야, 개판이야 이게 바로. 애들 그냥 가버리잖아. 아, 다른 영상도 있습니다. 목줄을 안 한 강아지들. 아하, 싸우고 맙니다. 위험해요. 목을 뭅니다. 위험해요 이거. 아, 주인들이 못 말리고 있잖아 이거. 아줌마들 이거, 어? 목줄 안 한 그 천국이야 여기 지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자, 그 말이죠. 아, 이번 영상은 함부로 만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 한번 볼게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러고 있는데, 아, 니네 개가 안 무는지 어떻게 알아 이 사람아. 어? 야, 강아지가 귀엽다고 해도 뭐 애기들이나 자기보다 낮은 사람 경계하는 습성 때문에 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위험합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 이분 허락도 없이 만지는 분입니다. 아하. 자칫 잘못하고 물렸다가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병원비 물어내라, 견주 잘못이다 이러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허락 없이 와가지고 만지는 사람도 잘못입니다. 아, 여자가, 아이고, 이거 바로 와가지고 물, 아하, 이거 물리고 마네요. 이거 난감한 경우 아니야 이게. 이게 제가 말했던 경우예요 이게. 갑자기 와가지고 만져가지고 물려가지고 지금, 어? 입막이 안 하네. 뭐 소송하겠다, 고소하겠다, 뭐 병원비 물어내라.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누가 만지래? 어? 패티캣이야 이게.
아, 이 뭐야 이게. 아, 최악의 경우에 정말 말이죠, 법정 싸움까지 가고 이런다고 합니다. 아, 이거 정말 난감하네. 지가 허락도 없이 와가지고 만져가지고 말이야, 이게. 야, 이게 뭐야 이게. 응? 아, 여러분들 말이죠, 내 자식은 안 그래요. 우리 개는 예쁩니다. 우리가 하지만 가족이고. 에? 그런 마인드 굉장히 이기적인 마인드입니다. 아, 베티켓은 말이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그 주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아, 지켜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그 수준 높은 베티켓을 실천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사실상 마무리해서 페티켓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이죠,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입니다. 아, 사람도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 새끼 내 자식이라면 이렇게 등록해주셔서 끝까지 책임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저 김구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반성했습니다. 자, 그럼 저도 우리 그리 등록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리야, 일로와. 그리, 여기 올라와. 옳지. 어이구, 어이구. 야, 그리야, 등록하러 가자. 자, 여러분들 페티켓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